이 지금 터졌마전에 어머니, 네? 누가 죽어나갔던지 피가 나고 살기가 느껴지고 막 피비린내가 나고 그래요. 이유는? 거기서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네. 언제 다쳤죠? 지금 2003년? 2003년도요. 어떻게 돌아가셨죠? 암이요. 암으로. 집에 지병이 있어라 했으니. 근데 요 지금 엄마가 몸이 안 좋아요. 몸이 안 좋은데 여기에는 지금 공주자손은요 정신이 굉장히 아프고 막 그래요. 이렇게 혈색이 돌고 기운이 있죠. 저를 보면. 근데 그런 게 기운이 안 느껴져요. 전혀. 어때요? 그렇죠. 제가 뭐 그렇게 신날 일이 없으니까요. 신날 일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뭔가 뭐 희노애락이 있는 것과 이런 것들을 떠나가지고 무당이 만신이 내가 봤을 때 느껴지는 기운이 1도 없단 얘기예요. 누구한테 계속 뺏기고 있는 기분이야. 기운을 자꾸 뺏기는 것 같단 말이야. 그리고 그 터에 지금 전 두루동에 안 살거든요. 그 터에 지금 거기에 비린내가 나고 피비린내가 나고 곡성 소리가 나고 사람이 죽어나간 듯한 시체 보이고 자꾸 이러는데 거기에 계속 계셔야겠습니까? 이 구슬 한 차례 사람은 하셨습니까? 예? 구슬 한 차례 하셨어요? 거기서 했나? 아빠, 저가 아빠 돌아가시고 한 번에 네. 했어요. 천도제를 지낸 겁니까? 천도제지, 예. 저희 말하자면 아빠, 칠순이라고 천도 한네번 지내는 것 같고, 그럼 저희 아빠도 한 그렇지 번, 했고 아빠 칠순 때도 했고 몇 했는데요. 번 했지. 어디서 하셨죠? 저 아는 사람이면 아래 여기 경상도 여 대구 대구야. 지금은 손을 놓으셨습니까? 아니면 왕래를 하는 그럼 중입니까? 친구 어머니 왔다갔다 친구 예. 어머니 친구분이 친구 보살님이에요. 예. 그러면 친구 아니었는데 오래 알고 아니었는데 그 지내셨나보다. 동네 같이 살다가 이제 그한번두번 가다가 그래 뭐 나이도 똑같고 이래 갑장이고 이래가지고 그냥 친구 친구 왔다갔다 삼아서 그러고 좀 다급하고 뭐 급하고 이러면 이제 네네 물어보고 전화해가 물어보고. 이자손을 보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이자손을 보고는 내일 보고는 뭐라 하냐고. 그 보살님 딸이 그 보살요? 예그 보살한테는 뭐 내놔가지 당사는 잘안 봐요. 기본적으로 구슬 열때 보통 목적을 가지고 구슬 엽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한 가정을 두고 구슬하게 돼 있지 단독으로 뭔가를 위해서 구슬하진 않잖아요. 보통은. 그렇거든요. 보통이 구슬하는 게. 근데 아버지 칠순이라고 해가지고 소리를 울렸었고 계속 몇 차례 구슬을 했더랬는데 그 보살님이 자식인 우리 요 지금 공주를 보고도 느끼는 게 있거나 아무것도 모른다? 그거 이야기 해줬지만 지금은 잘 모르죠. 지금 아예 그냥 친구로만 지내지 그렇지, 그 이런 물어도 무속으로는 예, 뭐 보러 가고 그거는 잘안 합니까? 이 안 아이가 보이고. 지금 기운을 자꾸 뺏기고 있습니다. 예? 뭐 굿이야 좋자고 했는 거고 당연히 정성을 들여갖고 했는 거기 때문에 나도 같은 무당으로서 그게 잘 됐다 잘못됐다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 어느 부분에서 뭔가 탈이 났는지는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인 것 같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당연히 이만큼 구슬했으면 이 자손이 일부종사도 못하고 이부종사도 못하고, 사주팔자에 디디 감겨가지고,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나는 안 맞다고 보거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럴 일 아닌가. 일부 종사라 하는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서방에 있어도 외롭고, 오고 가고 이러지도 못하고, 완전히 뭐 만났다 해도, 남처럼 지낸다든지, 뭐 이렇다든지, 그리고 지금 사회별상에 대해서 지금 사주를 안 떴겠지, 안 떴지만, 이렇게 생기가 없을 수는 없어요. 이쁨을 받든, 귀염을 받든, 사랑을 받든, 그리고 이 자손을 낳아가지고 지금 공주가 같이 있다고 하는데, 이 공주한테도 좋을 일이 없고, 기쁜 소식이 없고,
이게 사람이 사람 사는 집이 아니라 기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아무도 안 사는 것 같아. 이 아이를 보면은 우리 집에 지금 집 터를 보면 아니에요. 이 아이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터 얘기하는 거 아니고 이 아이 사주팔자를 보고 지금 현재를 보는 거기 때문에 뭐 하면서 지내요? 저 글 쓰면서 글 쓰면서 이제 미술 그 방문 미술 하고 있거든요. 방문 미술 미술에도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아동 미술이요. 애기들 말 그대로 그림 초등학생 초등학생들 유치원 다니는 애들 이런 애들 글은 주로 어떤 거 써요? 그냥 로맨스 소설이요. 로맨스 소설 알만한 작가? 아니요. 전혀 아니고. 네. 그냥 공상이 많고 그냥 이렇게 자기가 조용조용 그냥 이렇게 지내네요, 그죠? 네네. 글을 쓴다는 것 자체는 그죠? 그 로맨스 소설을 쓴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이런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뭔가 아 맞아요. 네 맞죠. 응. 그 지향하는 바가 내 현실과 다름으로 제가 엊그저께 꿈을 꿨는데요.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갔다란 말입니다. 간다고 짐을 싸가지고 그랬는데 그날 가가지고 일본에 도착을 했어.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보통 계획을 하고 갈 텐데 그래가지고 비행기 탈 시간이 됐다 그래요. 비행기를 타고 내렸는데 대구야. 그럼 내가 어떤 선생님한테 여쭸어. 그랬더니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과 내가 그리는 이제 또 다른 세상이 다르다는 거야.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힘이 든다는 거지. 그걸 만족시키려고 자꾸 꿈을 꾸는 건데 꿈을 다시 깨고 나면 현실이 되니까 그게 이제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나도 공인이고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곳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지난날 엄청나게 큰 파도도 왔다 갔고 풍랑도 맞아봤고 번개 버럭도 많이 맞아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언니한테 해주고 싶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니까 현실과 이상은 다르지만 네 너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생기도 없고 당연히 기운도 없겠죠.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요. 기쁠 일도 없고 자식이 있고 신랑이 있고 창근 같은 어마이가 있고 하는데도 왜 이게 충족이 안 될까 생각해 봤을 때 이 집에는 굉장한 줄이 내리는 집입니다. 예? 옷 때부터 빌고 닦아가지고 자손을 낳으라 했고 이 지금 돌아가신 아버지도 귀한 손입니다. 그 집안에서 지금 양씨 집안에 굉장히 귀한 손입니다. 귀한 손인데 그렇게 돌아가셔가지고 어쩔 수 없을 때 남들은 호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팩트는 어딘가에서부터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 그 피해를 이 자손이 보고 있다. 그러므로 남들이 보면 다른 무당집에 가서 이 아이 상태를 보면 허주가 들렸든지 뭐가 들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거는 아니다. 현실적으로 넘나들고 방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정말 너는 너 나는 나 먹고 어쩌고 그냥 일상생활 그 제 딸이 아니거든요. 그 네 삐 해드릴게요. 네 그 해서 제 딸이 아니고 저는 지금 혼자 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면 뭐 그렇기는 해요. 문제가 많습니다, 그죠?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돼. 이 자손 보면 지금 거의 영혼이 없어 보여. 영혼 같이 뭐라 그러더라 요새 애들 말로? 뭐라더라? 아무튼 그러던데. 경로를 좀 알아볼까요? 어쩌다가 이렇게 되셨는지?
별뭐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내가 하는 말은 이 지금 자손이 있는데도 나한테는 없는 듯 아직 보이고, 결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 얘기를 해보라고. 제가 성격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뭐 이렇게 이 자손이 어떻게 하다가 당신 손에 왔냐고. 아, 4살에 온게 아니고, 할머니랑 같이 살아요. 할머니가 데리고 왔는 게고, 얘는 지금 다른 집에, 여기가 아니고 다른 집에 네네, 있었어요. 그건 이해했어요. 할머니, 여기 할머니. 엄마인데, 얘가 애기 말하는 거죠. 네. 얘는 이제 언니 딸인데, 언니가 이혼을 하면서 얘는 아빠랑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빠가 딴 여자랑 살면서 그 여자랑 이 손주랑 이게 안 너무 막 맞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할머니가 데리고 데리고 와. 왔다. 할머니 같이 살고 싶어, 이렇게. 지금 신유생의 이모를 들여다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 어? 서방도 없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원인인지 그랬지. 아시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네. 들어오면 혼자고 아무것도 모르겠고 맞아요. 없고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손대로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이게 소설을 쓰고 있고 아동들을, 애기들을 미술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되게 그냥 기운이 없어. 막 계속 어디 뺏기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조금 안타깝다고. 그리고 구슬하면 구슬할수록, 그리고 무속과 가까워질수록 이 집안의 어머니 때에, 아버지 때에 굉장히 큰 스님이 나고 이래라는 집안이기 때문에 이 자손이 줄이 내린단 말입니다. 이런 자손을 놔두고 구슬 몇 차례씩 하셨다는 어머니 말씀이 나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주를 모른다는 것, 이 아이에 대해서 크게 무슨 얘기를 했다는지 기억을 못 하신다는 것 자체도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이해되시죠? 이제? 근데 그때 그 구탈 때그 지금 친구로 지낸 그 선생님이 이모라고 합시다. 그 이모가 뭐 저한테 이렇게 나오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꽃그 국화 같은 거 지어주면서 뭐 이렇게 뭐 해보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몰라요. 그뭐뭐 띄어보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제가 안 했거든요. 별로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그러고 말았거든요. 이유가 있다니까. 그래서 그 이모가 아그이 정도까진 아닌가 뭐 이렇게 혼자 말하더라고요. 이 정도까지는 아닌가, 그래? 그거를 제가 살짝 들었었거든요. 어차피 답은 나와 있는 거고, 뭐 동정업계 까자는 것도 아니고, 뭐 어차피 좋자고 했는 거, 나쁘다고 할 이유는 없지만, 내가 사리분별을 하는 사람이고, 뭐 귀신에 미쳐가지고 뭐 조상에 미쳐갖고 이런 사람은 아닌데 나도 분별력이 당연히 있죠, 그죠? 신에 미쳐갖고 사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애기 키우고 살림 살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도 신적으로 생각을 할 거는 공수를 뜨니까 나오는 대로 이야기는 하되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본인도 엄마도 지금 들어보시면은 아닌 거는 아닌 거잖아, 그죠? 어찌 보면은 신의 줄이 있는 아이를 갖다가 그렇게 테스트를 해봤다는 것 자체가 부정스럽고, 굿이 아니고, 이상한 쪽으로 계속 흘러가면서, 이게 계속 조상을 흔들어 놔가지고 주성이 벌전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거든, 이게. 그럼 가만히 있는 조상들을 갖다가 뿔뿔이, 신의 기운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상들한테 살려달라고 하지, 뭐 누구한테 살려달라고 하겠어, 본인들이. 만약에 어머니 맞죠? 누구든지 도와달라고. 할머니 도와주세요.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어머니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게 비는 형태거든? 구슬하거나 치성을 할 때도, 뭘할 때도. 근데 이거를 떠나가지고 이 아이를 갖다가 그렇게 했다는 거는 어머니 조금 실수 아니셨나? 그러면서 계속 깎아먹는 기운을 계속 뺏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자손이 조상의 가물이 없다, 신의 가물이 없다고 판단이 안 되어진다는 거지. 결론은 이 자손이 지금 허튼 정기도 많은 데다가 많이 감겨요. 감기고
자꾸 왼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지고, 얘도 지금 굉장히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는 말이 안 돼. 나하고 동갑이거든, 딸이.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언제부터였는지 집에 가셔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전화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길을 좀 열어가지고 찾아보시고, 소통을 좀 하시고, 뭐 내가 마음에 들면 나하고 소통을 해도 좋고, 소통을 좀 통해가지고, 뭐 굳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만약에 못이 박혀 있으면, 내가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 또 친구네? 그지?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빼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닌 거는 약을 발라줄 수도 있는 문제고, 그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뭔가 필요하지, 연장적으로 좀 필요하지. 내가 봤을 때는 뭐 단숨에 너네들은 이거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 뭐 이거는 이렇다, 이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어머니, 공주님 아시겠어요? 근데 뭐 궁금해서 왔어요? 뭐가 궁금해서 왔어? 그 저는 그 지금 삶에 그렇게 불만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글을 계속 쓸수 있는지, 예, 그, 예,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저 이사를 가려고 하거든요. 이사 언제쯤 생각하는 건데? 지금부터 한 6월 안쪽으로 가야 6월 되거든요. 안쪽으로? 예. 그래가지고 지금 있는 집이 햇빛이 하나도 안 들거든요. 처음에는 되게 좋다 해서 햇빛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근데 있다 보니까 아, 좀, 불편해. 그래가지고 햇빛 잘 드는 곳으로 가고 싶거든요. 그래야지 좀 환풍도 잘 되고 맞바람도 좀 치고 이러는 데 가면, 양지바른 데 가면은 거기에서 더또 뭔가 이 온기가 들수 있지. 그거는 그집 주소랑 알아야 되니까 방송에 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문자를 주면, 누구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다가 메시지랑 보내주면은 내가 그걸 해가지고 나를 잡아줄게요. 대충 거기 언짢으로 불편하지 않도록. 알았어요? 그럼 되겠죠? 더 궁금하신 거 있어요, 어머니? 아, 궁금한 거요. 걔가 고3인데. 학교? 학교. 그 이자소는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아요. 전혀. 동서다방으로 어디를 댕기더라도 이자손 영특하고, 그리고 이거 기운이 열성 끝에 이렇게 기운이 있어요. 네, 공주가. 아기든 깡이든 할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랬으니까 염려 마세요. 네네. 그럼 저 지금 글 쓰고 있는 거 혹시 잘 될까요? 지금 쓰고 있는 게 있는데 응. 잘 될까요? 나도 좀 보면 안 될까요? 그건 아니야? 제 거를 가족들도 본 적이 없어요. 아, 진짜? 알았어. 그거는,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나아져 가면서 하면은 운도 좀 떠다가, 모도 좀 퍼다가, 요렇게 하면은 아마 괜찮을 거예요. 잘될 거예요. 건강은 뭐, 그 괜찮... 집에서 올해 말고 내년 좀 이사를 좀 아, 가봐요. 다행이네요. 네. 올해는 뭐 어쩔 수 없이 야가 있으니까 네네. 그렇고, 내년 좀 자리를 좀 갔으면 옮겨 보고 좋겠어요. 네. 갔으면 좋을 것 네. 거기서 계속 안 좋지. 당연히. 아바이가 돌아가셨는데 안 좋잖아. 앉자마자 보이니까. 그럼 엄마도 안 좋지. 그러니까 내년쯤 해가지고 가시는 걸로 하고. 뭐 비방은 딱히 필요하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그 세월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됐어? 됐어요? 네.